한국민속박물관 서울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에 처음으로 민속박물관이 설치된 것은 8.15 광복 후 1945년 11월 8일 한국민속학의 선구자인 송석하의 수장품을 기증받아 서울시 중구 예장동에 개관한 국립민족박물관이 그 시초이다. 그러나 동관은 6.25 전쟁으로 폐관되는 비운을 맞이하여 그 후 1966년 10월 문화재관리국은 경복궁 수정전에 소규모의 한국민속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장소가 협소하여 광범한 민속 분야를 조사, 수집, 전시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정부는 1972년 6월부터 대표적인 민속박물관의 설립을 결정하고 문화재관리국의 민속박물관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선정, 민속유물의 수집 등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중 1973년 6월 경복궁 내의 현대미술관이 덕수궁으로 이전하게 되어 그 건물을 인수, 민속박물관으로 쓸 수 있도록 보수, 증축하고 냉난방, 공기조절장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1974년부터 민속유물의 대대적인 수집과 진열장 제작 등 개관 준비를 서둘러 1975년 4월 11일에 마침내 한국민속박물관의 개관을 보았다. 1993년 2월 17일 총면적 14,716.2제곱미터의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여 3관 15실의 상설 전시관과 기획 전시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시 면적은 2,224평의 4,3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유물 전시와 병행, 각종 사회교육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민속문화를 알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